네, 연휴에도 정치권에선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에서 했었던 공공개발 이익 환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대장동 현장을 찾아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경기도에서 적용한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맡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했음에도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 쏟아지는 흑색 선전을 보며 결심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어제 대장동 개발 기획자가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한다더라는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의원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을 찾아갔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주도해 서민의 피를 빠는 거머리떼들에게 수천억 원을 준 것이라며 철저히 파헤쳐 이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거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대선 후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까먹고 가야지 무슨 사퇴를 해. 그게 사퇴할 일이요? 사퇴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관련이 됐으면 감옥 가야죠.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지사의 측근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외국으로 도피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논쟁에 뛰어들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 특검엔 답하지 않은 채 이재명 캠프가 야당 원내대표 등만 고발한 건 민망하고 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